네, 홍천에는 홍천 지역의 향토 문화를 연구하는 홍천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홍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매월 한 번씩 홍천 지역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물걸 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홍천학 연구소 동언우 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동언우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홍천학 연구소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 잠깐 그거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예. 지역학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홍천 지역에 살아왔던 저의 그 조상들이 이뤄놓은 유형, 그 무형의 자산들을 연구하고 또 복원하면서 홍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잠깐 현재 홍천학 연구소에 진행 중인 활동 사항을 소개하면 현재 홍천 읍지의 번영 및 동화로 읽는 홍천의 전설을 금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예예. 저는 예. 개유정란의 1등 공신인 연산군 김효성 묘역의 구조 및 성물 연구 논문을 쓰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홍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홍천 내촌면 물걸리에는 물걸 사지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은 뭐 절은 남아 있지 않고 절터만 남아 있는 건데 원래 절 이름이 물걸사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리었습니까? 글쎄요, 이 절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아, 문헌 등에 기록된 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물걸리 사제 최초의 문헌은 1942년 그 일제 강점기에 기록된 조선 보물 고적 자료예요. 예. 그다음에 이후에 1967년 홍천 교육청에서 그 비정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예. 흥양 사지라고요. 예예. 그렇지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으나 유래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네. 다만 2003년에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물걸리 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예. 이때 그 기와촌에서 서울경자 그리고 절사자라는 사명이 출토되어 예. 그 물걸리 사명과 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죠. 아, 그렇네요. 근데 여기 또 특이한 것은 이 사지에서 임금 왕자의 명문이 새겨진 기와편이 많이 출토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신라 왕실과의 또한 관계성을 드러낼 수 있죠. 예,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물걸 사지 위에 있던 절은 어느 시대에 지어진 절인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글쎄요, 이것도 확인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 예. 문헌이 기록, 다만, 우리가 문헌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요. 예. 거기에 있는 유물과 유구와 유족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 이불질 자료에 의하면,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정기까지 번성하였고요. 예. 고대 이후 14세기까지 절의 경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한 근거는 그 석조 비로 잔압을 좌상이고요. 예. 그걸 받쳐주는 팔각 연화 대자의 양식이 신라 후기의 양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예. 그 다음에 2017년에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온 막세기와 일부는 통일신라 후기 것으로 판단되고 예. 대부분 고려 초기에 문양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도자기류에서 고려시대 청자 백자가 11세기에서 14세기까지 예. 해당되는 것이 출토되어 글쎄 고려시대까지 그 절의 예. 경영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걸사지에서 나온 유물들 가운데 다섯 점씩이나 이제 국가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국보로 지정된 유물들 어떤 유물들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보물로 지정이 됐을까요? 물걸리 사지 자체가 강원도 기념물 제4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자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각이 있습니다. 네. 보호각 내에는 석조 열의 좌상, 석조 비로 잔압을 좌상, 예. 불다제 강배, 불대자 강배 또 한 개. 예. 이렇게 네 구의 대자 및 불상 강배가 안치되어 있어요. 예, 예. 근데 네 구 모두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호각 아래, 통일신라 후기의 3층 석탑이 위치해 있는데 예. 이 석탑 역시 이것도 보물로 지정되어 해서 예. 다섯 건의 석조업은 모두가 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석조대자 및 불상 항의가 더 있다는 것을 제가 2017년 그 논문에서 발표하였고요. 예예. 이것이 2018년 물걸리사지 뭐 기술
축소를 조사 보고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물걸리 차서 사제에는 최소 5구의 대자 및 불상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절도 주변에서는 금동물 사점이 또 신고된 바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 같은 것은 소상이 그 이 춘천 국립박물관에는 물걸리 사제에 나온 많은 유물들이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뭐 예, 예.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는 건데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끝으로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홍천 물걸 사제에는 미스터리가 많다고 하던데 그렇죠. 어떤 미스터리가 있습니까? 예, 물걸리 사제는 그 귀중한 유물과 유적의 밀집도가 다른 사찰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몇 점 안 되는 중요한 석조물 양식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제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이제 세구의 석조 대제가 있는데 네. 거기 상대석 위에는 세 개의 연꽃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삼정 악년이라 그러는데 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영천의 화남동 보훈 법주사에서만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석조 열애대석 및 대제 광배 및 하대석이 있는데요. 예. 거기 조식되어 있는 가릉빈가의 조식은 인제 한계 사제에서 확인되는 예. 통실라 후기에 아주 진짜 굉장히 직접 찾아보기 힘든 양식. 특이한 거네요. 예, 그다음에 또한 특이한 것은 요 속조비로 잔압을 좌상에 쓰인 이 결기를 손 합장하는 이 손의 형태가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직근인이 아니라 오른손을 엄지가 왼손이 감싸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예. 근데 결과부자도 일반 자세가 아닌 반대의 자세는 항마자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러한 양식은 우리나라에서 물걸리 사제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다만 철불로는 광대 증심사가 있고 철불로 석조로는 유일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잠깐 또 제가 또 소개하면 여기 두 개의 그 통신라 후기의 광배 조각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걸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홍천학연구소 동언우 위원이었습니다.